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초이버추는 또 한 건이 특대 사건을 준비하는데요. 네, 그것은 바로 150만 위엔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큰 건이라고 합니다. 그 80년대에 이 보통 사람들 월급이 100위엔도 안 되던 시기에 150만 위엔이라니요. 한 사람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1250년 동안을 모아야 하는 돈인데, 하여 그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었기에 이 현직 무장한 경찰까지 불러서 호위를 하였다고 합니다. 만약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이 웬만한 조직들에서는 감히 넘보지도 못하겠는데, 하지만 그 최버춘이 동북 호랑이 파는 그 웬만한 조직 중에 안 속하는데 경찰이 호위한다고? 경찰놈들은 뭐 다드다냐? 그놈들한테도 칼질을 쑤셔대면 다 그냥 똑같이 드러눕게 돼 있어. 잡생각들 말고 일을 진행시켜라. 그러면 이 요번 일은 또 어떻게 진행시키죠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요번 건은 워낙에 크고 중요한 건이기에 최버춘이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, 그는 자신을 백만장자라고 칭하면서 그 쉬거울롱이 골동품들을 모두 다 구매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골동품이 150만 위엔어치라는 걸 알면서도 100만 위엔에 사겠다고 맨날 찾아가서 흥정을 하였다고 합니다. 네, 왜냐면 최버춘이 친히 그놈들 경비 상태도 체크하고 이 어떤 놈이 경찰인지 제대로 확인을 하려고 그런 건데, 또한 지금 골동품을 낚아채는 것보다도 이놈이 현금화시킨 다음에 그 현금을 낚아채는 게 더 좋겠죠. 그렇게 여러 번 찾아가게 되니 이 면목도 알게 되었었고,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최버춘은 또 쉬거울롱한테 척 찾아가서는 차 한 잔 얻어 마셨다고 하는데, 최버춘 씨,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. 우리 골동품들은 이미 다른 쪽에서 다 구매해 갔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래저래 면목을 안 지도 꽤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찻잔만을 최버춘 어르신을 위해서 남겼죠. 자, 이 찻잔 어떻습니까? 단돈 3만 위엔에 모시겠습니다. 그러자 뭐? 3만 위엔? 최버춘도 이제 골동품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던지라 이 찻잔이 짝퉁이란 걸 한눈에 알아보았다고 하는데, 아니 이 찻잔은 됐고 그럼 그 골동품들을 총 얼마에 넘기셨습니까? 그건 내 가격이나 들어봅시다. 그러자 쉬거울롱은 자랑이라도 하듯이 얼마긴 얼마겠소, 150만 위엔이지. 그러니 형씨가 제시한 100만 위엔에는 우리가 때려 죽어도 못 판다 이 말이요. 그래도 내 다음에 또 좋은 물건이 나오면 연락드릴게. 야, 우리 내일 곧바로 이곳을 뜨거든. 그러면 이 다음에 만날 때까지 돈이나 더 푼푼히 모아놓소. 야, 쉬거울롱은 최버춘을 비웃듯이 요 제잘제잘 거리면서 이제 최버춘과는 끝인 줄로 알겠는데, 네, 하지만 최버춘이 어디 놔주기라도 한답니까? 내일에 떠난다 이 말이지. 이어 바로 이튿날 쉬거울롱, 쉬찔롱 두 형제는 이 큰 여행용 가방 다섯 개를 가지고 호텔에서 처음 나오는데, 물론 그들 주위에는 이 총 6명이 보디가드들이 호위를 하면서 말입니다. 그 중에는 경찰복을 차려입고 이 권총으로까지 무장한 경찰도 있었는데요. 이어 택시 3대를 멈춰 세우고는 이 앞에 택시에 보디가드 3명이 앉고 이 가운데 택시에 쉬거울롱, 쉬찔롱 두 형제가 돈가방들을 챙기고 앉고, 또한 뒤에 택시에는 경찰과 다른 두 명의 보디가드가 척 타고 따라가고 있었다고 하는데, 그야말로 앞뒤에서 이 보디가드가 호위를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뚝쳐? 그렇게 이 세대의 차량은 광저우시 중산바루라는 도로를 지나는데, 그 앞에는 이 경찰차가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지금 이 지역은 이 사람들도 많고 매우 호화롭지만 그 80년대에는 인기척이 하나 없는 조용한 도로였었다고 합니다. 이 경찰차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? 쉬거울롱 측 택시 세대는 그 경찰차 앞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, 이 경찰차 문이 철컹 하고 열리더니 이 경찰 두 명이 나오는데요. 자, 경찰입니다. 오늘 이 지역에서 이 가짜 돈을 운송하는 놈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서 이렇게 출동 중입니다. 그러니 이 한 분 한 분 신분증을 보여주세요.
하지만 이 경찰차에서 내린 놈은 앞만 봐도 이 경찰처럼 생기지는 않았었는데 네, 왜냐면 이 놈은 딱 봐도 그냥 촌티가 팍팍 차 넘치는 멍칭지였으니 말입니다. 멍칭지는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놈이었으니 이 남쪽에서는 생소한 얼굴이어서 이 놈을 제일 앞장서게 한 거였었는데 멍칭지는 앞에 차량을 대충 수색하더니 이 가운데 차량에서 또 인사를 척 하고는 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잠깐만 저 여행용 가방들 뭐지? 저것들을 열어봐라. 네, 그러자 쉬거룽 저기요 우리는 이미 경찰서에다 다 신고를 하고 움직이는 중입니다요. 저 뒤에 차에는 이 경찰관님도 계시죠. 그러자 멍칭치는 다른 경찰관? 헤, 쓸데없다. 여기서는 무조건 우리 명령에 따라야 돼. 너네 빨리 열지 않으면 이 깨부수고 체포한다. 멍칭치가 경찰봉을 꽉 거머쥐며 이 도끼 눈을 부릅뜨자 네, 이놈들은 어쩔 수 없어서 가방을 열어 제끼는데 그러자 뭐야? 아니 뭔 현금이 이리도 많냐? 오, 너희가 바로 그 가짜 돈을 유통시키는 놈들이었구나. 너네 두 손 발짝 들고 우리 경찰서로 가자. 예. 그러자 당황해 난 시골웅은 어쩔 바를 몰라 하는데 이놈들이 말대로 그냥 따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뒤에 차에 앉아있는 경찰들과는 소통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. 어라? 니 아이 열게. 멍칭치는 다짜고짜 경찰봉을 휘둘러서 그 택시 유리를 향해 쾅쾅쾅 하고 내리까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뭐야 저것들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뒤에 택시에 앉아있던 진짜 경찰은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차에서 내리는데 이어 권총을 척 뽑아서 하늘을 향해 탕 하고 쏘고는 그 멍칭치를 조준하였다고 합니다. 내는 광주시 경찰서에서 왔다. 자 이건 경찰증이고 너희는 뭐야? 어디서 왔니? 응? 야 경찰증 보자. 응? 그제야 멍칭치는 이 경찰 봉지를 잠깐 멈추고는 그 뒤에 진짜 경찰을 쏘아보고 있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경찰이 주의력이 그 멍칭치한테 쏠려 있을 때 그들 뒤에서는 이 한물이 날건단 놈들이 우두두 몰려오는 거였었는데 그중 제일 앞장선 건 한 여자였었는데 성큼성큼 걸어오면서 이 외투를 척 여는 거였었는데 네 그러자 그 외투 안에는 여섯 자루의 비수들이 이 나란히 꽂혀져 있었고 이 여자는 걸어오면서 이 비수들을 휙휙휙휙 하고 날려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비수들은 진짜 경찰과 다른 두 명의 보디가드 이 뒤통수 모가지에 쿡쿡쿡 하고 정확하게 꽂혔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새놈은 이 맥도 못 추고 앞으로 쿡 꼬꾸러졌다고 합니다. 네, 이 비수를 날린 여자는 바로 단지에였었으며 그들은 이미 이 수림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합니다. 이 단지는 종일 TV에 나왔던 여자들 중에서 제1 여중 호거딘들. 하지만 아쉽게도 이 경찰에 잡힌 건 아니고 얼마 안 지나서 죽게 되어서 그 실제 사진이 남아있지를 않다고 합니다. 하지만 남자들을 이 한눈에 반하게 만들 만한 미모와 몸매라면 아마도 이 가상사진보다 더 이쁠 수도 있겠는데 트위버촌이 머리와 이 단지의 무력이 합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조합인데요. 이어 쉬가오롱, 쉬진롱 그리고 남은 3명이 살아남은 보디가드들을 끌고는 이 차는 계속해서 달리는데 이어 어느 한 골짜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멈추는데 어라? 그 앞에는 이 트위버촌과 수십 명이 험상궂은 낡은 다들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내 150만 위엔이 왔구나야. 야들아 박수. 이는 그 골동품 수집가라던 그 트위버촌이 아이가 맨날 100만 위엔에 사겠다고 찾아오던 그 트위버촌을 왜 모르겠습니까? 아이고야 그지야 쉬가오롱은 이 트위버촌이 이놈한테 낚였다는 걸 눈치채는데 트위버촌 어르신 이 돈은 저희가 다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 이 저희 목숨만 살려주세요.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골동품들을 낚아서 받쳐 올리겠습니다. 쉬가오롱 이놈은 함 살아보겠다고 털썩 무릎을 꿇은 뒤에 이 막 엉기엉기 기어가면서 그 트위버촌이 바지 까랭이를 잡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트위버촌은 살고 싶니? 어? 그러게 100만 위엔에 팔아라 할 때 이 퍼뜩 팔았으면 그래도 이러한 꼴을 당했겠지? 아니 근데 잠깐만 그 나한테 3만 위엔에 팔겠다던 그 차자는 뭐야? 그게 짝퉁인 거 내 모르는가 했니? 어? 니 내 모조린가 하니? 이거 다시 생각해보니 열받네. 트위버촌은 주위를 두리번 살펴보더니 다짜고짜 이 큰 돌멩이를 꽉 거머쥐는데 네 모조리 같니? 어? 네 호구 같니? 어? 그래도 살고 싶니?
소위 뭐 주는 이를 꽉 아물고는 그 쥐거울롱이 대가리를 향해서 쾅쾅 하고 돌멩이질을 해댔다는데, 하지만 곁에 쥐질롱과 나머지 보디가드들은 다들 대가리를 푹 숙이고는 직소리도 못 내었다고 합니다. 캬, 이거 오랜만에 몸을 푸니 맥이 없다야. 야야, 나머지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. 초이버 준이 얘기가 떨어지자 바쁘게 이 곁에 부하놈들은 다들 성큼성큼 일어나는데, 이어 쥐질롱과 나머지 3명이 보디가드들을 쭉 에워싸더니 이 귀가 째질 정도의 비명소리와 함께 죽어갔다고 합니다. 참으로 이 악마들 앞에서 8명이 목숨은 이처럼 하찮게 짓밟혀 가는데, 이어 초이버 준은 이 수건으로 자신이 얼굴에 튄 혈액을 닦아대면서 아직 살아있는 그 3명이 택시기사들을 째려보는 거였었는데, 어르신, 저희는 이 아무것도 모릅니다요. 그냥 이 평범한 택시기사입지요. 저희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.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. 저는 이 집에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5명입니다요. 이 택시기사들은 다들 울며 불면서 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였었는데, 그러자 초이버주는 알았다, 내는 이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보통 아이 죽인다. 그런데 말이다, 너희들 택시 차량 번호판들을 우리 이미 기록을 다 해놓았다. 만약에 너희들 중 한 놈이라도 요 주둥아리를 잘못 놀리면 너희와 그 세 가족까지 모조리 몰살당하는 거다. 자, 알았니? 초이버주는 이러한 작업에서 이 상관없는 사람들 목숨은 항상 남겨줬다고 하는데,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남은 택시기사들은 그 누구 하나 입도 뻥긋 안 댔었고요. 초이버주는 이렇게 두 번의 큰 건을 통해서 120만 위엔과 150만 위엔 이 거금을 낚아챘다고 합니다. 이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80년대에는 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. 하이 초이버주는 당분간 이 돈들을 펑펑 써대면서 이 푹 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다니던 초이버주는 그 기차역에 붙어있는 수배령에 눈길이 가는데, 어라? 내 야를 어디서 봤더라? 왠지 어디서 많이 봤었는데? 이어 그 수배령 앞에서 멈추고는 이 유심히 관찰하던 초이버주는 그만 등골이 오싹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거 내가 아니니? 네, 그것은 바로 초이버준이 현상금 수배지였었으며 이 살인 강도 납치죄로 체포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초이버준은 곧바로 흥!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, 왜냐면 이 수배령에 있는 사진은 초이버준이 초등학교 시절이 사진이었으니 말입니다. 초이버준은 이 평생 동안 사진을 한 장도 안 찍었었고 이 종일이가 쓰고 있는 이 사진이 이놈이 유일한 사진인데, 이는 초이버준이 경찰에 금방 잡혔을 때 이 기자들한테 옛다 하나 남겨주마 하고 찍은 사진인데, 초이버주는 이 수배령을 무시하면서 신경도 안 썼지만 그 밑에 한 부하놈은 이를 달리 받아들였다고 합니다. 네, 이놈은 바로 할리빵이었었는데요. 이 할리빵이란 놈은 전혀 가차없이 오우양을 배신했었죠. 그놈이 이 버릇은 역시 사라지질 않았다고 하는데, 조직이 두목이 수배자가 된 이상 이 조직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는 이 돈을 도둑질해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초이버주는 제대로 빡쳐나는데, 이 할리빵이 누굽니까? 초이버준 수하의 4대 행동대장으로서 이 남쪽 지역을 맡았던 간부 중의 간부가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놈이 돈을 챙겨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니 이 조직은 어떻겠습니까? 완전 그냥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하는데, 이 밑에 다른 놈들도 이 조직이 돈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떻게든 도망을 갈 생각들을 하였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때 버준아, 내 할리빵 그놈은 믿으면 아이 된다 했니 안 했니? 그러게 진작에 내 말을 들었어야지.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됐던 바에 할리빵 그놈이 뭐가지는 내가 따오마. 넌 그냥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나 신경 써라. 네, 이 할리빵을 죽이겠다고 나선 건 바로 단제였었는데요. 사실 초이버준이 전에 할리빵을 중용하겠다고 했었을 때 이 단제가 나서서 막았었는데, 두 말도 필요 없이 이 오우양을 배신했었던 할리빵 이놈을 어떻게 믿냐고요. 하지만 초이버준은 단제의 말을 귀뚱으로 들었고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어 단제는 다른 부하도 필요 없이 혼자서 그 할리빵 사냥에 나섰다고 합니다. 할리빵은 조직이 거금을 챙겨 도망쳐서 이미 자신이 조직을 가지고 있겠는데 말입니다. 그러면 단제는 그러한 할리빵을 잡아죽일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